된 거야. 자기가 우리 집 첫 손님이구나. 제인 엄마 커피. 제인 엄마? 네? 괜찮아? 안 되셨어? 어디 봐. 괜찮아요. 죄송해요 언니. 아니 아니 괜찮아. 혼자 좀 내가 할게. 저 손 좀 씻고 올게요. 화장실이 저쪽 끝에. 언니 이거 떨어졌어요. 에휴, 고마워요. 아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슬슬 가봐야겠다. 다음엔 애들 빼고 우리끼리 더 좋은 데 가요. 그래요. 꼭! 아, 고마워요. 좋은 데 데리고 와줘서. 이렇게 밖에서 노는 게 훨씬 좋잖아요. 실은요. 제가 엄마들 그런 분위기에 영 못 어울리거든요. 말도 너무 많고 또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다니는 건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. 나도 그래요. 거기다 이제부터 미운털까지 단단히 박혔을 텐데. 아까는 좀 심했어요. 애들 노는 것 같고. 뭐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더 근사하게 놀게 됐으니까. 아 참, 그때 얘기한 이찬 영어 부축 레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아 그거 아직... 아니 그럼 우리 제인이랑 같이 하실래요? 제인이 홍콩에 있다 와서 이거는 곧잘 하거든요. 둘이 붙이면 이찬이한테 도움 될 거예요. 제인이가 손해일 텐데. 손해라뇨. 제인이한테도 좋죠. 친구가 생겼는데. 그래요. 지금은 애들한텐 친구가 더 필요할 테니까. 아우 둘이서 잘 노네. 여기 와서 처음 사귄 친구인데. 우리 제인이도요. 우리도 친구 할까요? 그럴까요? 말 놓으라니까요. 저 앞으로 계속 언니라고 해도 되죠? 아 그럼요. 아니 그럼. 언니는 그런 사람 없어요? 살면서 한 명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. 난 이미 남편 죽인 여자가 됐잖아. 정말 죽였어요? 그럼 자기는 왜? 저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. 저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. 왜 자기 안 자고? 불편해서 그러지? 아니에요. 저 금방 잘 거니까 언니 와서 눈 붙여요. 과자의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? 이찬 엄마랑 같이 준비한다고 들었는데. 그럭저럭요. 그 언니가 의욕만 앞섰지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요. 행사에 차질 생기면 곤란한데. 염려하시는 일 안 생기게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. 아이템 정해지면 미리 같이 상의해요. 우리 준이도 그렇지만 특히 먹을 거라면 민감한 아이들이 많으니까. 걱정 마세요. 제가 얘기해둘게요. 저 사실 이찬 엄마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신경 쓸 거 없다고.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바람에.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뇨? 애들 먹는 게 거기서 다 거긴데
유난 떨 거 없다고. 그래서 더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. 사실 처음에는 이찬 엄마 혼자 너무 왕따니까 안 돼 보였어요. 근데 사람이 너무 굽힐 줄을 모르고 자꾸 부딪히기만 하니까.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애들도 엮여있는데 멀리할 수도 없었고요. 어쨌든 이런 사단이 났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험도 없는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 불공평하지.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질게요. 사람 너무 쉽게 가까이 한 제 탓이니까요. 지금 그 얘긴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겠단 말처럼 들리는데 날 보자고 한 것도 그렇고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제가?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.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. 제법이네, 일처리 솜씨가. 이건 일부고요. 나머지는 저한테 있어요. 이걸 다 드리면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말해봐.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. 무슨 일이야? 손님 접견 중에. 죄송합니다. 긴급 사항이라. 아, 이렇게 들이닥치고 싶진 않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. 앞에서 대기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황나윤. 아니 이 이름이 왜 여기? 언니 완전 능력자예요. 대체 그 옷만 하면 어떻게 돌렸어요? 아 그러게.